진짜. 동동동동도로동도로동. 아, 얼음 공주 오셨네. 난 그게 거덕인지도 모르고. 미친 미모 가진 너는 소배마다 맞다. 우즈라 헤어 다 몸부터 쳐본. 파이징 만들고 넘어지는 춤. 샤이니 스백! 샤이니가 컴백을 했습니다! 짜자자자! 들어와주세요! 샤이니 컴백! 테테테트리! 컴온! 전역 축하해!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와주세요! 민호씨! 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불꽃 가리 쓰마! 민호 컴온! 이게 우리 타이틀이야! 오랜만이야. 샤이니스 백! 입니다. 안녕하세요. 옷 뭐냐고.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거의 똑같은데요?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다고 보는데요. 아, 똑같아요. 와, 이거 입었던 거잖아. 근데 저거 신발은 이 시대에 나오긴 나와요? 시계, 와우. 구하기 힘든 패션들로 한껏 무지하게 봤습니다. 전역 축하해! 감사합니다. 태민 씨가 군대 가기 전에 능력특급을 나와주셨다가 맞아요. 이게 결이 잘 맞는다고. 진짜 세월이 이렇게나. 언제? 단체로 나왔을 땐가? 네. 르네상스. 검눈명! 김혜주! Dance with me! Just gotta be with you baby! With you baby! 목소리 해주고 가셨는데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태민이 축하한다는데 왜 네가 감사해? 태민 씨의 저희가 근황을 찾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놀라시더라고요. 어떤 사실이요? 가비 씨랑 한림예고 1기 네. 1기 동기에 둘이 동갑이다. 맞아. 전 사실 동창인 줄 몰랐어요. 사실 그 전에 방송을 보고 프로를 보고 저분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크시다. 아우라가. Yes, yes, and yes. 저보다 조금 누나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도 사실 좀 놀랬었는데. 그래서 태민아 안녕이라고 스토리 올려주셨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가비 안녕 해주세요. 가비 씨. 가비야. 아, 근데 이름부터 가비여서 뭔가. 아, 가비야. 가불 명정의 갑 같아. 가비야, 넌 의리야. 가비 안녕, 난 의리야.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송 보고 너무 팬이었는데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다음에 만나게 되면 꼭 이렇게 악수 한번 합시다. 태민아 안녕. 나 가비야. 그래. 너의 활동 너무 잘 지켜보고 있고 보게 되면 악수 한번 하자. 그리고 저희가 또 15주년 라이브를 봤는데요. 네.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양치를 하다가 토를 한 적이 있다. 내가 이제 15년이라 내가 얘기했을 때 나는 토 한 적 있어. 그런 게 없어? 그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제가 양치를 구석구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헛구역질을 좀 많이 해요. 저 아이는 치아를 닦는 행위와 별개로 거기를 이제 마사지를 해줘야 양치가 끝난다니까요. 양치를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저 독학했습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 게 위험해. 독학이 이래서 무섭다. 이래서 스승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살다 양치 독학은 처음 듣는다. 야. 우리 키 씨의 근황도 저희가 봤는데 술자리에서 즐겁지 않았던 술자리를 자주 가지시나 봐요. 저는 즐거운데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네가 봐도 화내는 얼굴이긴 하지. 아니야, 그냥 나는 이렇게 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뭔가. 저게? 둘이 시작했군요. 옆에서 보면 되게 피곤합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둘이 결이 다르게 되게 그 기가 너무 센데 민호 형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에너지로 사람을 찍어 누르고 끄락끼리 기범형은 말로 항상 찍어 누르고 지 거나 알지 남 거는 아무것도 몰라. 양쪽에서 저는 그냥 짜부대고 있습니다. 그걸 견디는 놈이 더 센 놈 아닐까요? 제일 센 놈은 이분이 가져왔어요. 예, 놈 뒤로 찍어내리는 사람, 말로 찍어내리는 사람, 살아남는 사람. 너무 저희가 포스터 만들어드릴게요. 이제 신곡 Hard로 돌아오셨는데요. 노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샤이니가 처음으로 좀 선보인 90년대 힙합 베이스 기반의 사운드의 노래고요. 사실 좀 트렌드한 걸 하자 하다가 반대로 이번엔 좀 레트로 쪽으로 가서 샤이니가 하지 않았던 힙합
이런 걸 좀 가져와 봤어요. 제 좋은 표현이 있네요. 이 장르는 켄지다. 켄지다. 맞아. 어느 파트를 저희가 킬링 파트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뭐 저의 파트가 킬링 파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아이 거랑 제 거는 결이 비슷해요. 예, 어떤 거 일단? 일단 내 거. Hot like a criminal. Hot like the blue. Hot like my flow not the one. 했지. 네 거 해봐. Hot like a criminal. Hot like the beat. 자, 뭐 캐치 됐죠? 자, 이제 네 거야. 이제 네 거 해봐. Hot like a criminal. Hot like the beat. Hot like a criminal. Hot like the beat.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단 거예요? 나는 마케터로서 이거를 한 바퀴만 더 돌려라. 나 분명히 얘기했어. 확실해, 확실해. 네, 이제 본인이 황소고집을 부렸군요. 더 어필하고 싶은 부분 없으세요? 저희도 그만큼 홍보에 대한 집착이 많이 없어져서 좋은 거면 알아서 들으시겠지 뭐 이런.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막 여기서 간절해봤자 결과는 달라지지. 결과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좋은 음악은 알아서 잘 된다. 저희는 저희 소임을 다했어요. 높은 식견을 가진 대중분들에게 이 음악 신곡의 평가를 맡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5주년 기념 리마스터링 음원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오. 우리 샤이니 픽이 있고요, 제제 픽이 있습니다. 제 픽은 아미고. 그녀보다 내가 미쳐. 그녀보다 내가 미쳐. 이리 손에 안 잡혀. 베스티즈의 혁명을 일으킨 댓글 폭발, 조회수 폭발. 아름다운 미녀를 좋아하면 고생한다. 미녀라는 뜻 안에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는데 앞에 아름다운을 또 붙임으로써 아름다울 미. 느낌적인 feeling. 나 이제 알았어. 나도. 콘서트에서도 안 부르는데 그 노래. 그러니까 샤이니가 외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럴수록 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렌지 캐러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찐 광기예요. 그래. 마음을 한자로 쓰고 그런 게 진짜 광기예요. 이 노래로 활동을 세 달 한 게 진짜 찐이에요. 광기야, 광기. 12주 동안 속핀남 못샌남 비교 말아 나는 완성남. 속핀남 못샌남 비교 말아 나는 완성남. 그거를 12주를 했다는 게 진짜 광기. 광기다. 야. 광기다. 우리 대단한 거 같아. 랩이 중간에 이제 나와줍니다. 키시하면 제가 Hey, I don't know. 그녀를 모르지만 그녀를 원해. 나를 부딪혀도 그대 진짜로 원해. 남자들은 모두 짐승. 그때가 하다고 엄마들의 경험담은 믿지 마라. 미모까지 너도 숭배받아 마다. 남자들은 모두 짐승. 그때가 하다고 엄마들의 경험담은 믿지 마. 엄마들의 경험담은 믿지 마. 미친 미모까지 너는 미친 미모까지 너는 숭배받아 마다. 지켜봐! 어깨봐! 저린 없어? 저린 없어? 박수칠 일이야? 와,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안 돼, 정말. 이런 느낌인가 보다. 존경합니다, 안 돼, 이런 느낌인가 보다. 제주도 거덕 할머니 대사를 왜? 거덕인 줄은 모르고 고거덕 랑경해야 다 박도록 참. 난 그 거덕인 줄도 모르고 오드라 헤르타 원불도 청원들 랑 오드라 헤르타 원불도 청원들 랑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느낌이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외우셨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팬분들이 근데 진짜 모든 가사를 다 따라하세요. 엄마들의 경험담 믿지 말라고 하면서 진짜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고 원곡은 없지만 활동할 땐 댄부도 있었답니다. 댄부 땅땅땅땅 따라라라 땅 따라라라 태민 씨가 뭘 막 사부작 사부작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심지어 카메라 감독님이 잘 몰라가지고 찍지도 않고 있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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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대박.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든 친한 척해버려. 각종 유행어를 때려붙는 사회문화쌤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정확해. 정확하다 정확해. 선생님들이 야야야 너 티야 티야. 어쩔 TV 이런 거 물어보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꼭. 저
정확하다, 정확해.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네. 아미고 가사는 그 시절에도 시대 공감성이 굉장히 떨어지던 가사예요. 그런 가사일수록 귀 기울여 듣게 돼요. 와 차갑다, 차갑다, 얼음 공주 오셨다. 얼음공주 오셨다. 비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지만 섹시. 하지만 섹시. 아 내가 하니까 비꼬는 줄 알았대. 아 얼음공주 오셨네. 아, 얼음공주 오셨네 이거야. 근데 하지만 섹시를. 섹시. 되게 감미롭게 불러. 감미로워. 이제 우리 미스터 유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디렉을 보시면서. 굉장히 앞에서 고퀄로 부르는데 그걸 웃음을 참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지 힘들지. 제 애들이 봐세요? 그녀를 가진 기분 최고야. 이걸 막 아, 예. 거의 앞에서 디렉 보는데 머라이어 캐리가 따라왔어. 그녀 가진 기분 최고야. 야. 더 올려 막 그러는데 녹음실 안에서 막 내가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고. 유이사님 방 녹음실은 수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노래를 몇 억 되는 장비로 부른 거예요, 저희가. 어쩐지 기깔 나더라. 다 너무 주옥 같은 게 미소 한 번쯤만 내게 줘봐요. 그날 바로 그 노의 모드. 한 번쯤만 내게 줘봐요. 그날 바로 그 노의 모드. 그 노의 모드를. 가사 심의 철회해야 돼.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그 주문의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넌 나의 노예가 있어. 넌 나의 노예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노예잖아. 어, 우리는 우리가 노예야. 노예 트렌드가 있었어요. 맞아요. 아 누구부터 시작됐는지 아마 브리니 스피어스의 Slay for You가 아닐까. 아마 Slay for You. 거기부터 약간 슬레이브가 좀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사가 다시 보니까 더 새롭네요. 18번을 가사를 걸쳐서 봤고 안 나왔어요. 근데 가사가 진짜 이게 진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귀한 데모들 중에서도 한글이 안 붙어서 버리는 노래가 진짜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나 아직도 그 노래 너무 아까운데 Talking to an Angel이란 아, 노래가 있었어요. Talking to an Angel? 지금 나와도 너무 좋은 어, 나는 그때 진짜 그 노래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 노래 자체는 2007년도부터 있었어요.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 켄지 누나도 가사를 쓰고 김영우 씨도 가사를 쓰고 진짜 한 50개 받았어. 없어. 누나가 코러스까지 해주고 막 걔가 따로 녹음도 했어. 아 진짜? 다 했는데 심폐소생이 안 돼. 아 그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거 우리한테 한번 줘보세요. 저희가 그 곡비 안 받고 써드릴게요. 가져와 가져와. 우리 작사에 되게 능력 있어. 신세계의 가사인 것 같아요. 웬만한 천재 아니고는 즉흥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라는 거. 작사로서 어떠세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너는 어때? And you are 저희가 그 곡비 안 받고 써드릴게요. 문명특급 콜라보 우리 신곡하면 돼요? 예. 예 연락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랑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아미거를 17살 고1 때 16살 때 그때 샤이니 나이를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다라는 그때 뭐 오은 씨 말고 다 미성년자였고 그죠. 와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걸 하면서 19을 맞이했네. 어, 우리가 어, 우리 맞아요 연말이 태민이는 고등학생이 된 거죠. 아우 너무 충격적이다. 어렸을 때 그 세상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저때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 오금이 뭐냐. 그때 알았어요 저 오금이라는 거. 그래요. 16살 때 목걸이도 일부러 이렇게 이걸 하고 오시나 봐. 티머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민호 씨가 지금 보시면 뮤직비디오에도 여성분이 약간 티머니를 빼앗아살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자 저 자식이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뛰어가는 약간 아, 광명역. 광명역이에요. 광명역이랑 저 여주아울렛? 아, 어, 오! 여주 아울렛! 어디 아울렛을 제가 진짜로 미친 듯이 쪘어요. 아니, 거기 상인분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르고 키 큰 놈이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이런. 나 진짜 고마웠던 게 민호 형이 개인 컷이 많아서 그때 차에서 그렇게 잤어요. 너무 부러웠어. 밴 문을 열면 멤버들 다 어, 왔어 하고 자고 있다가 광명역 전체를 뛰고 왔는데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건 많이 안 썼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 미친 듯이 쪘어요. 그때 진짜 그리고 너무 의아했던 게
게 뮤직비디오면 정식 촬영이잖아요. 근데 네.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카메라로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시대 천 감독님 아시죠? 아, 천 감독이 누구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니? 생짜 그 색감이 많이 들어가는 SM 뮤직비디오들이 있어요. 퍼플라인 같은 거라든지 퍼플라인 같은 거라든지 너무 똑같아. 이거 아미고랑 SM 타운 뮤직비디오. 옷만 바캉스인데 크로마키 앞에서 막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네고시에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분이에요. 아 매고와 시간, 촬영 날짜, 뭐 버젯, everything. 아 갖고 노는 분. 플렉시블. 진짜 하루만 해도 될 수도 있고 열흘만 해도 될 수도 있고 당장 내일도 뮤비를 찍을 수 있는 분이에요. 넘치는 게 내 장소인데 뭐 작품 수만 진짜 거의 100편 될걸요? 아, 진짜 칸 갔어야 돼 칸. 아 칸에 갔어야 될 분이 저희의 기조와 굉장히 잘 맞네요. 일단 세다. 그게 마케터의 덕목이지. 우리 샤이니 분들이 윙딩동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윙딩동은 너무 대표곡이라 아직도 20살 돼서 만난 사회 친구들은 저한테 딩동이라고 해요. 저랑 같이 축구하는 형들은 다 야 딩동아! 이러면서 딩동이 패스패스! 야 딩동아! 딩동이 패스패스!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그 사람들이랑 꼭 친구해야 되는 거야? 너를 딩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유명 내 곡이 유명하구나. 그리고 요새 좀 바이럴 되는 게 신종플루 때문에 맞아요. 저때 예석이 형과 특이 형 SM 포맛이 메보 자리에 메보가 가고 리더 자리에 리더가 가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단순한 저... 할 수밖에 없어 돌이킬 수 없는 걸 안무 숙지가 안 되셔서 혼자 계속 이러고 서 있어 이특 씨가 택시 너무 웃겨요 저거 보면 급하긴 급하고 비트가 빠른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형은 시선 처리를 한 거겠지 하다 갑자기 이것만 해 이것만 발도 잘 안 맞아 근데 또 센터여가지고 너무 시선이가 그래서 너무 약간 마음이 아팠다 저 때 그 1화를 들었는데 예성이 형은 네. 너무 좋았대요 특이 형이랑 그 예성이 형도 하고 되게 재밌어 했었어 진짜 재밌어 했어 근데 저희들이 거의 이제 왕자님 구성을 해줘서 너무 좋았고 본인 무대보다 저희 무대를 더 오히려 긴장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눈빛이 거의 태민 씨 아미고 때 눈빛이더라고요 아, 결의에 찬 네. 지금으로 치면 에스파 무대에 레드벨벳이 들어간 느낌이네 재밌긴 하겠다 신기한 그런 광경이 NCT 드림이 얘 껴있고 이런 거잖아 갑자기 이런 획기적인 무대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 선배들 콘서트 개인 무대 피처링하러 제가 해외도 따라가고 이랬었어 동방신기 형들 콘서트도 제가 가고 많이 도와줬지 우리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특이한 문화가 있었다 라는 점 짚고요 2009년대가 오토튠이 가요계를 지배할 때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나름대로 괜찮은 bad boy 하면서 잘하신다 진짜 잘해 잘해 또 태민 씨가 너무 웃긴 순진한 얼굴로 네. 난 순에 빠졌어 순에 빠졌어 너의 곁에 둬야겠어 오 너무 약해 빠졌어 그때도 결이 좀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결이가 정말 대단했어요 이를 앙담으로 가셨다니까요 욕심이 많고 좀 독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왜 그랬지? 몰라 아니 우리 뭐 다 신인의 패기로 열심히 한 것뿐이죠 견딜 수 어 크레이지 바로 투표로 갈까요? 양 자체가 우리가 아미고 얘기한 양이랑 링딩동 얘기한 양이랑 이미 너무 기분 탓이에요 아 아니야 이미
결과는 나와. 아미고를 안 하면 아미고를 해야 지금 이 방송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투표가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투표 좀 보여주세요. 유튜브에서 지금 5.4만 명 투표했는데 55%가 아미고가 이겼고요. 인스타에서 투표했을 때 예. 60%로 아미고 이겼어요. 거의 700표 차이네.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굳이 링딩동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아미고랑 링딩동이랑 비슷해. 네, 비슷해. 뭐는 뭐 멋있거나 뭐 좋게 좋은 게 아니라 비슷해. 정말 멋진 곡이에요, 이것은. 정말 그때는 의견을 낼 수도 없었고 아 어디 홍보를 나가면 신인이니까 되게 이걸 마치 우리의 취향인 것처럼 대중들이 알게 될까 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노래를 잘하는 수밖에 없어. 기술로 버무리는 수밖에 없다. 그 트라우마로 아직도 안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재 씨랑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보니까 아, 아미고는 한번 리마스터링을 해야 된다. 추억의 노래야. 우리의 추억이 가득하잖아. 자, 요것을 리마스터링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그 녹음실인가? 저 예민하게 하지 만들지 마세요. 전부는 세. 섹시한 다시 간대. 아 너무 잘 들리잖아. 중껑마 중껑마 저 TV 중껑마. 아미고가 쉬운 곡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고퀄이 되는 거야 점점. 와 나 지금 소름 돋아. 어린 공주 같은 눈빛 말고